데이트 도착. 자, 썸썸이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차림으로 어느 한 곳을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목공을 배우는 곳인데, 저는 오늘 사실 이 의자를 좀 만들어 보려고 왔는데, 이게 등받이고요. 네네. 요런 의자들은 얼마 정도에 파시는 거예요? 한 20에서 3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요? 좋습니다. 괜찮나요? 편한데요? 네, 괜찮아요. 네네. 아, 분위기 스윗하네요.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면 데이트 분위기도 날 것 같은데. 커플들 되게 많이 와요, 저희. 안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목공해라. 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소음 때문에 되게 시끄럽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귀마개를 착용을 하고 갈게요. 네? 너무 안 들리는데? 네? 뭐라? 잠깐 버릇. 기계 쓸 때 착용을 할게요. 기계 쓸 때 착용을 할게요. 기계 쓸 때 착용을 할게요. 맞아요. 정답! 예스! 기계들을 쓸 거니까 일단 지금부터는 저도 이제 장난을 이제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진지하게. 네, 장난치시면 큰일 나요. 네네. 모든 나무를 자르고 깎고 하는 기계거든요. 첫 번째 사용할 첫 번째 기계인 네, 거죠? 네, 네. 이름은 수압대패라고 하고요. 보면 미세하게 까닥거려요. 그쵸. 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기계예요. 자동대패라고 하는 기계인데 날이 위쪽에 있어요. 1mm씩 깎아요. 1mm씩? 네. 슬라이딩 테이블소라고 하는 기계고, 이게 나무를 자르는 톱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가공은 여기서 다 된 건가요? 네네, 맞아요. 데이트. 이제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드릴을 이용해서 조립을 할 거예요. 조립까지? 네네. 지금 먼저 사용할 전동공구가 이 트리머라는 전동공구인데, 베어링이 이 옆면을 꼭 붙어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수 있게. 안 깎은 면이고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깎은 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라운드가 생겼어요. 이제 사포질을 할 건데, 샌딩을 할 건데, 전동 샌더를 이용해서 갈아낼 거고, 네. 그 다음에 전동 샌더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네. 부분은 산사포질을 할 거거든요. 아, 그럼 네. 전동 샌더는 제가 하고 이제 손으로 하는 건 선생님이 같이 해야죠. 저희 같이 만들. 데이트. 잘하고요. 지금 되게 평도 안 깨지고 잘게 잘하셨어요. 이게 둥글기 때문에 좀 굴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오시는 수강생 분들을 한 분 한 분 노예를 만드는 건가요? 모든 나무에 다 오일이 발라져야 되거든요. 원목에 마르는 마감 오일이에요. 네. 양손에 비닐 장갑을 끼시고 시작할까요? 네. 바르면 이 색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가 전체를 다 발라주시면 돼요. 자잘하게 손이 가는 부분들이 많네요. 맞아요. 도마 하나 만들 거예요. 조립할게요. 먼저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최대한 수직으로. 네네. 데이트. 확실히 하다 보니까 속도가 붙네요. 얘만 좀 잡으세요. 얘만.
선생님 이거 원래 혼자서 못 만드시죠? 아니요. 다 도와줘야 돼. 아니, 진짜 손 많이 가. 이제 버닝 작업 하실 건데요. 버닝이 이제 그거를 새기는 거죠? 그렇죠. 나무를 태우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네. 예, 여기에 어떤 이름이나 뭐 날짜 이런 것들을 새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버닝 팬이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못 되겠어요. 힘 빼고 하세요. 못 되겠어요. 네. 아, 눈물 나. 제 눈 빼요. 이제 오일 작업 할게요. 발려주세요. 안 발리는 곳 없이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네네. 네. 천을 골라서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천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 네. 가죽 할 건데요. 가죽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감싸지거든요. 그래서. 의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네. 선생님, 이거 혼자서 안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도 혼자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는 뭐예요? 의자를 원데이 클래스로 듣게 되면 35만 원 그렇게 들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듣지 마세요. 너무 비싸요. 자, 일단 오늘 목공에 배워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썸이 여러분들, 그리고 썸썸이가 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썸썸이가 되지 않으신 분들, 성운의 데이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장에 계신 분들 경매 들어갈게요. 자, 이 3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32만원 320원 낙찰. 상암동 강근에 올라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진짜.